안녕하세요. 어느 회사의 현직 전산 팀장 맨날 수리합니다. 오늘은 윈도우 7의 로그인 패스워드를 뚫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지난 20년 1월에 윈도우 7이 종료됐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윈도우 7을 쓰고 있죠. 혹시나 윈도우 10으로 바꾸고 싶은데 아직 못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MS에서 무료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바탕화면에서 바꾸는 거 말고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바탕화면에 아예 못 들어갈 때, 즉 비번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해킹이죠. 단어를 직접 언급하면 안 될 것 같네요. 혹시 윈도우 7이 아니라 윈도우 10의 비밀번호를 까먹으셨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10은 7의 방법으로는 안 될 거예요. 이 취약점이 보완됐거든요. 그리고 윈도우 10은 윈도우 설치 CD나 USB가 있어야 하는데 본 영상에 윈도우 7은 아무런 준비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격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윈도우 7의 비번 깨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7의 암호 뚫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윈도우 7의 암호를 깨는 큰 골격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약간의 꼼수인데요. 일단은 이 로그인 화면에서 키보드 Shift를 다섯 번 정도를 눌러봅니다. 탁탁탁.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정키라는 메시지 창이 뜨는 걸볼수 있는데, 이 고정키 메시지를 까만 창 바탕에 어떤 명령어 도스 창을 띄워서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명령어를 쳐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런 상태겠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재부팅을 해줍니다. 여기 빨간색 버튼 쪽에 화살표 다시 시작.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잠깐 괴롭혀 줘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윈도우를 시작하는 중, 이 상황에서 강제 종료를 해줘야 돼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꺼졌죠? 다시 켜줍니다. 조금만 한 5초 정도 있다가 켜줍니다. 켜주시면 이렇게 윈도우 오류 복구 창이 뜨죠? 시동 복구 시작 권장 요거를 들어가 줄 겁니다. 여기에 활성화가 되는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에서 파일 로드 중 이렇게 뜨죠.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동 복구 컴퓨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창이 뜨는데 잠깐만 기다려 줍니다. 이게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자, 컴퓨터를 복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꼼수를 쓰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복원이 아니라 취소 클릭, 취소. 여기서도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십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 창이 뜨는 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다른 일 보시다가 슬쩍슬쩍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클릭하냐. 이 밑에 보면 문제에 관한 정보 보기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클릭.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텍스트가 쭉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리시면 맨 밑에 링크 있죠? X 땡땡이 여기를 클릭.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메모장이 열리는데, 여기서 파일 클릭. 그 다음에 파일 밑에 있는 열기 클릭. 그 다음에 컴퓨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컴퓨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가 세 개가 있는데, 보통은 C 드라이브가 윈도우지만 그거는 알파벳으로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용량으로 1차적으로 판별한 다음에 일단 300기가 정도가 있으니까 여기가 윈도우겠죠. 윈도우 들어가시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게 D일 수도 있고 C나 뭐 E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들어왔을 때 이런 창이 뜨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윈도우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에 시스템 32 폴더를 찾아야 하는데, 키보드 S를 톡톡톡 누르시다 보면 밑에 시스템 32가 있죠. 키보드 S를 누르시면 금방 찾아져요. 그래서 시스템 32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보면 파일 형식이 있죠. 두 번째 파일 형식에 텍스트 문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든 파일로 바꿔줍니다. 방금 이쪽을 눌러서 텍스트에서 모든 파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SET를 빠르게 눌러줍니다. 키보드 SET 두 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접근이 돼요.
뭐 여러분들은 수동으로 스크롤을 내리셔서 찾으셔도 되고, 그냥 키보드로 SET까지만 쳐도 이렇게 빠르게 접근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름을 바꿔줄 겁니다. 여기서 마우스 클릭,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끝에 2번을 입력을 해줍니다. 나중에 복구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CMD, 커맨드 창. 커맨드 창에 대한 이름을 또한번 바꿔줄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해가지고 이름 바꾸기. 이거를 SETHC.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로그인 화면에서 쉬프트 다섯 번을 눌렀을 때 떴던 그 고정키 메시지 창이 있죠? 그거 대신에 이 커맨드 창이 뜨게끔 바꿔준 거예요. 어떤 윈도우 창의 꼼수를 이용해서 그 실행창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창에서 비밀번호를 바꾸는 명령어를 쳐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창을 다 꺼줄 겁니다. 이제는 뭐 열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파일명을 바꾸려고 사실 여기까지 들어온 거니까 뭘 다시 열 필요는 없고, 취소, 닫고, 다 닫습니다. 다 이렇게 닫고, 다시 시작. 이번에는 재부팅 중에 뭘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가만히 냅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된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시프트 다섯 번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명령창이 떴죠. 아까는 고정키라는 창이 떴지만 이제는 아까 우리가 파일명을 바꿔줬기 때문에 이렇게 커맨드 창이 뜬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net 유저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의 계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게스트, 이쪽은 그냥 내장된 계정이라 보시면 되고, 실제 저의 계정은 유저예요. 여기도 보시면 유저죠. 유저. 이거에 대해서 명령어를 net 유저. 여기까지는 그냥 순수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이 유저를 여기 쓸 겁니다. 유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홍길동이면 여기다가 net 유저 홍길동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사이사이에 스페이스가 들어간 모습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띄우고 별 쉬프트 8번이죠. 여기까지 치신 다음에 엔터. 사용자에 대한 암호를 입력하세요. 저는 1로 하겠습니다. 숫자 1. 숫자 1을 입력하면 여기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1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 한번더 1번을 눌렀는데 보이진 않습니다. 속에는 입력이 된 거예요. 명령을 잘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볼까요? 유저에 대해서 숫자 1번. 환영합니다. 환영받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7 암호 뚫기가 완료됐습니다. 맨날 수리하는 이렇게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PC 고장 수리나 윈도우 꿀팁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카페에서 많은 분들의 PC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독했더니 전산 팀장이 되는 채널 맨날 수리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